자, 구미에 터미널이 있는데요. 이 버스 터미널에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때문에 시위가 생겼다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관련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순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화장실에 저런 스티커가 하나 붙었습니다. 구미시청에 지원금이 없어서 휴지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했겠고 그 원성이 누군가에게로 가야만 했었겠죠. 그런데 저거를 붙인 사람은 저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원래 지원금을 기존 1,08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 민간 회사, 저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회사에서 300만 원 정도 운영금을 더 올려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올려주지 않아서 그걸 불만을 품고 그 한 임원이 저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화장실입니다. 그냥 여기 화장지가 들어있어야 정상인데 일단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인 거는 문의는 시청 교통과에 해봐라. 왜냐하면 시가 우리 터미널한테 돈을 안 주니까 우리가 화장지 살 돈이 없는 거다. 그러니 우리를 탓하지 말고 시청에 전화해라 했지만 이 붙인 거는 터미널에서 한 거죠. 그렇죠. 민간 기업이죠. 회사. 예. 터미널을 운영하고 민간 회사의 임원이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 사진이 찍히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시청에서 지원을 해줬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런 휴지 같은 것을 사는 지원금을 1,080만 원 정도를 주다가 그 지원금을 이제 청소하신 분들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1,08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그 부분으로 이 보조금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도록 지급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차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돈이 들어갔고 나중에는 올해에는 400만 원을 더 줬으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걸 그 인상을 거부해줬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네. 다만 이게 휴지 떨어지면 누구나 그냥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터미널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민원을 받기가 좀 싫어서 시 쪽으로 부담을 넘긴 게 아닌가라고 시청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미시청 지원금이 없어. 근데 이렇게 된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버스터미널 작은 곳에서 생긴 일 같은데 이게 왜 큰 뉴스로 번지고 있는 겁니까? 예, 구미시가 네.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7년 11월 14일생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구미시가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새마을 관련 기념사업 예산 17억여 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업사업 기념사업으로만 100억 원가량을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심지어 관련 뮤지컬을 28억 원 들여서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것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으로 100억 가까운 돈을 쓴다고 하면서 네. 이런 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시민들이 써야 되는 이런 화장실 공공 화장지 사는 예산까지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SNS에 퍼지면서 구미시청이 지금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터미널 운영하는 그 민간 회사가 이 박정희 대통령 욕보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그 네. 300만 원, 400만 원 때문에 우리 네. 책임이 아니고 구미시청 책임이다 해가지고 그 방을 붙여놓은 건데 그런 게 붙다 보니까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박정희, 올해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니까 각종 기념사업이 많이 기획되어 있는데 그런데 돈 펑펑 쓰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시민들 화장실 휴지도 못 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SNS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네. 이렇게 커진 거겠죠. 네. 자, 즉 구미라는 곳이 워낙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탄생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제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연결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서울의 중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데 거기도 뭔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하다가 예산을 바꾸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중구의 동화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16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5.16을 모두 지휘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중구청에서 이제 그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창식 네. 중구청장이 저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책정됐던 60억 예산이 구의회에서 모두 네. 삭감시키도록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배경을 보면 이 구의회에서도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촛불 민심이라든가 전국 돌아가는 분위기, 그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또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일단 엄청난 공분을 살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의회가 추진하다 결국 60억 예산 모두 삭감하는 일 바로 저 자리에 생길 뻔했는데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